자, 3번에 보기의 반응식에서 압력을 낮추면 평형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평형이 지금 현재로 화학 반응이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고 왼쪽으로 진행이 되는 지금 현재로 평형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상태는 우리가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 평형 상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S라고 하는 것은 고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체는 우리가 몰수에 해당 사항이 없다. 그죠? 몰수에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평형 상태를 우리가 나타낼 때 압력을 증가시키게 되면, 그렇죠? 압력을 증가시키게 되면 반응이 어디 쪽으로 진행이 되는가 하면 부피가 압력을 증가시키게 되면 부피가 작은 쪽으로 부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 몰수다. 그죠? 몰수. 몰수가 작은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 몰수가 작은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을 역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게 되면 압력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압력을 낮추게 되면 부피는, 즉 다시 말해서 몰수는 어디 쪽으로? 큰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이 왼쪽의 몰수는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했죠. 왼쪽의 몰수는 이것은 우리가 1몰이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의 몰수는 1몰, 2몰 이렇게 되는 것이 2몰. 1몰이 되겠고 이거는 2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는 이것도 기체가 되고 이것도 기체가 되니까 이렇게 잘랐을 때 이것은 2몰하고 1몰이 되니까 이거는 3몰이 되는 것입니까? 3몰. 자, 이것은 2몰 이렇게 나와 있죠. 2몰. 자,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에서도 자, 수소, 질소 이렇게 되니까 왼쪽은 4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오른쪽은 우리가 2몰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2몰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은 L이라고 하면 우리가 액체라고 하는 의미고 이 H2O G라고 하는 의미는 수증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피는 고체도 부피가 줄어들지 않죠. 액체도 부피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0몰이 되겠고 이것은 몇 몰이 됩니까? 1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랐을 때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압력을 낮추게 되면 평형이 왼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몰수가 큰 쪽이 왼쪽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평형 상태가 깨떨어지고 몰수가 큰 쪽이니까 3몰, 2몰이니까 이게 더 크죠? 이렇게 반응이 새롭게 진행이 된다. 이것도 우리가 4몰 쪽으로 새롭게 반응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 이것도 우리가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학적인 반응이 왼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니언이라고 하는 거하고 디귿, 니언 디귿, 니언 디귿. 답은 4번으로 여러분들께서 체킹을 해 두셔야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가스 기능장에 나온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스 기능장에 나온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요게 3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4번 문제는 1kg의 공기가 일정한 온도, 소비되는 열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여기에서 소비되는 열량은 킬로줄 단위로 계산을 해라. 열량을 우리가 W라고 이야기할 때, W라고 하면 R 곱하기 T에다가, 그죠? ln V1분의 V2.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킬로줄 단위로 나와 있는 이상기체 상수 R 값은 8.314. 8.314. 킬로줄 퍼 킬로몰. K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온도가 200도씨가 되기 때문에 273에서 200도씨를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니까 이 값은 K 단위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곱하기
ln V1분의 V2 처음에 최적의 6배가 되었다. 처음이 1배라고 할 때 6배가 되었다. 그죠? 6배가 되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ln에다가 1분의 6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없죠. k하고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1kg의 공기가 일정 온도 하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킬로몰을 킬로그램으로 여러분들께서 바꿔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곱하기 1킬로몰, 공기 1킬로몰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29kg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까? 그래서 킬로몰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공기 1kg당 우리가 8.314kJ. 자, 요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그죠?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242.97. 그죠? 242.97 킬로줄 퍼 킬로그램.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가 가능하다. 1kg당 소비되는 열량은 242.97kJ이 소비가 된다. 그죠? 소비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kJ이라고 하는 단위는 열량의 단위가 되는 것이죠. 1칼로리라고 하면 4.2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kcal로 나타내면 4.2kJ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까? 맞죠? 4.2kJ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열량을 우리가 W 또는 Q라고 했을 때 Q이골은 RT, 결국 이 kcal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일량, 에너지 단위 아닙니까? 에너지의 단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1kcal는 어떻게 됩니까? 427kg 곱하기 메다하고 똑같다. 이게 일량 아닙니까? 일량. 그러니까 W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도 되고 Q라고 표기를 해도 되고 Q이골은 RT에다가 ln V1분의 V2가 되겠다. V1분의 V2가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공식은 W이골은 RT ln V1분의 V2가 되겠다. 그죠? RT ln V1분의 V2가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